자, 하나, 와, 야, 대박이다. 요, 둘, 야,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니? 둘, 자, 여기, 파고 들어가는 세 개, 와, 세 개. 자, 여기 숨어 있는 네 개, 야, 와,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르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와, 파도가 장난 아니야.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헤르주 시작합니다. 출발! 여러분들, 파도 ASMR. 아, 진짜 안면도 바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와, 대박입니다. 아, 이거 설마 있겠어? 있겠어? 와, 하얀 파도 이거 있겠어? 자, 한번 만져볼게요. 에이, 이거 있으면 사기다. 와, 요, 이거 뭐야? 진짜 장난이야. 진짜 있어. 오, 대박. 와, 주먹소라가 여기도 있어. 야, 이게 웬일이니? 야, 나 오늘 꽃지에서 떠밀려고 테마쪽에 잡으러 왔는데 소라 하나를 겟합니다. 와, 그것도 주먹소라. 굿! 야, 이거 방금 주신 건데, 네. 친구 가족끼리 같이 왔길래 친구 하나 선물하려고 이거 드리러 왔어요. 대박이죠? 고맙습니다. 대박이죠? 와, 대마초기 잡았어? 네. 그 대마초기 진짜 비싼 거거든요. 야, 즐겁게 여행 다니시고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어린 친구가 있길래 한번 주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이거 봐, 테마쪼개가 나온다니까. 이 테마쪼개를 캘 필요가 없어. 그냥 주우면 됩니다.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나눔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진짜, 난 정말 행복해. 이보세요. 저기, 떡조개님. 저기, 와, 맛있는 떡조개인데,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다고 이렇게 춥다고 현을 내놓고 있으시면 안 되죠. 자, 떡조개는 안 먹습니다. 사라져! 떡조개가 진짜 먹으면 맛있어요. 해감 잘 되면 진짜 맛있는 조개가 떡조개 동죽입니다. 자, 헤르질 지식을 전하는 뽕남이여라. 오예! 원래 꽃지는 명주조개, 대마조개가 진짜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떠밀려 왔는지 한번 보려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떠밀려 왔는지 보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꼭, 꼭!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잡은 거. 그 많은 것들이 막 나온다고, 막 나온다고.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아니, 내가 지금 경치 볼 때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경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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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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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품 샤워. 따라라라라라. 컨텐츠 시작합니다. 이 컨텐츠가 또 산으로 갈 수도 있어. 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제대로. 대맛 컨텐츠. 가자! 명주들이, 그렇죠. 오, 야, 살이 탱탱하다. 자, 이거 물소전환. 요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요것도. 야, 두 개의 명주를 겟합니다. 야, 명주가 진짜 맛있는 조개예요. 이게 노랑조개? 노랑조개라고 하더라. 이게 전량 예전에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던 조개라고 해요. 와, 대박. 여기 또 명주. 자, 여러분들 봐봐. 이 폐각 속에 숨어있는, 야, 물찍소는. 자, 이렇게 입을 안 달죠. 입을 안 담으면 이런 것들은 죽은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삶아서 모래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 저는 놓고 갑니다. 안 데려가. 해감하기 귀찮아. 사라져. 야야야,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대맛이 있거든요. 근데 대맛이, 와, 맛조개만 해. 자,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야, 요걸 대맛이라고 하기도 그런 쬐끄만 꽈추? 깨끗합니다. 제가 생각한 건 막 사이즈 이따만한 거 있는데, 막 엄청 어마무시하게 큰 거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냐? 용왕님, 저 착한 짓 한 거 아시죠? 에? 아니, 그냥 착한 짓 했다고. 알아만 달라고요. 그랬다고요. 뿅! 여러분들, 드디어 찾아내는, 야, 테마 쪽에, 그렇지! 안 나올 수가 없지! 와, 사이즈 봐. 요, 바로 이겁니다. 와, 살아있는 테마 쪽에, 어디서 나오냐? 요런 물에서 나옵니다. 와, 진짜 사이즈 엄청 실하죠? 야, 이, 진짜, 야, 이걸 왜 땅에서 잡아? 이렇게 주워야지. 자, 여러분들 주스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날. 깨끗합니다. 엄지 쪽. 내가 나온다 그랬지. 나온다 그랬지. 나온다 그랬지. 야, 오늘 컨텐츠가 제대로 갑니다. 산으로 절대 안 가는 봉남이 컨텐츠. 하나 잡고 너무 좋아한다. 그죠? 하나 잡고 너무 좋아해. 그래도 텐션 뿜뿜. 아이고, 야 이거는 마른 대맛인데 여기 또 작은, 이건 맛조개지, 사이즈가. 아, 이걸 대맛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사이즈. 그래도 깨끗합니다. 소심하게. 작년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막 대맛조개가 막 진짜 넘치도록 막 진짜 미친듯이 많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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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게 아니지. 그냥 줍는 거지.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와 아니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엄지척이다 엄지척. 야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주워야죠. 뭘, 어 홍맛도 있어. 대박 여러분 홍맛. 와 이게 홍맛이거든요. 와 신기하죠. 바람 불면 진기한 게 막 떠내려오네요. 와 아 이랬다고 이랬다고 이랬다고. 근데 오늘은 너무 일찍 왔나? 언제나 늘 산으로 가는 컨텐츠 봉남입니다. 그래도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대박을 치는 컨텐츠를 완성시키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대 너무 많이 하면 큰일 나는데 답답한데 지금. 아니 이거는 무엇이 다냐. 여러분들 우와 개조개. 야 여기도 개조개가 있어. 아니 서해안에는 개조개가 다 있나봐. 개조개가 다 있나봐. 이게 웬일이. 이거 봐 들어가는 거 맞죠.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는 개조개를 겠답니다. 아 이거 컨텐츠 자꾸 산으로 간다. 그래도 해루남 신나고. 지금 여러분은 원치 않는 해루남의 개조개 잡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한번 도전. 어? 테마의 껍데기가 보여? 테마 껍데기가 보여? 여기다. 성지는 여기야. 차사사서 나온다. 영광. 난 우리 아빠 종교. 할렐루야. 저 무교. 야 여러분. 우와 대박 사이즈 봐. 이게 말이 되는 사이즈냐. 우와. 봐 살아있지. 이런 게 나온다고. 대박.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루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줘요. 명주 지금 명주 살아있죠. 이거 봐 이게 살아있다고. 이거 봐 물 쏘잖아. 와 명주 하나. 자 명주 둘. 명주 셋. 명주 넷. 명주 다섯. 야 이렇게 안 다물어지는 건? 어 다물어진다. 아니 사라져. 다섯. 명주 여섯. 이거 봐. 와 야 명주 일곱. 명주 여덟. 야 명주 아홉. 난리다. 야 이봐 입 다무는 거 보죠. 열하나. 야 12개. 와 명주 12개. 여기 더 있어. 여기 촉수 보이죠. 들어간다고. 살아있는 명주. 내가 사랑하는 명주. 근데 나 명주 잡으러 온 건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네. 명주에 집착하지 마. 명주는 이 정도면 충분해. 명주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 치면 명주는 그냥 주워갈 수 있으니까 명주 말고 오늘의 컨텐츠 대마 쪽에 갑니다. 이거 봐 여러분들. 자 봐 들어가고 있는 명주가 보이시나요? 아니야 나 이제 명주가 입에 뱄다. 야 들어가고 있는 맛 쪽에 아니 대마 쪽에. 오 살아있는 대마 쪽에. 이것도 내가 심었다고 해라. 심었다고 해. 너희들 또 와봐 여기 장난이게 많으니까. 어우 깨끗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또 명주. 아니 아 나 자꾸 입에서 자꾸 명주가 나와.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대마쪽에가 대마쪽에입니다. 자 대마쪽에. 자 강림 대마쪽에. 오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대마쪽에. 야 여러분 살아있는 거 맛있는 대마쪽에. 비싼 대마쪽에. 이거 봐 와 요건 이 사이즈는 이 맛쪽에 사이즈인데 이것도 대맛이에요. 대맛. 와 진짜 맛있는 조그만 맛쪽에 깨끗. 여기 하나! 뭐야? 아, 나무토막이잖아! 아, 나 이거 진짜 있는 줄 알았네! 아, 이거 똑같이 생겼냐? 대마다고? 에이! 사라져! 나 진짜, 저거 진짜 있는 줄 알았잖아. 저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 나무토막일 줄이 누가 알았어? 바다에 웬 나무토막? 흠치 뽕! 이시나요? 딱 봤어요? 봤어? 정확하게 봤어? 보이죠?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자, 대마 하나를 또! 합니다. 야, 대마 나쁘지 않은 사이즈. 남자의 좋다는 대마. Nope. 뻥이야. 그건 모르는 말이거든. 뿅. 자 여기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와 사이즈 보소. 요 살아있는 똥꼬. 이게 대맛을 잡을 때 여러분들 대마코칭으로 대맛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똥꼬가 커지면서 땅에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술 수 있잖아. 대박입니다. 여기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저기 세 개. 저기 네 개. 와 대박이다. 대박. 보인다. 자 하나. 와 야 대박이다. 요 둘. 야 이게 웬일이니. 둘. 저 여기 파고 들어가는 세 개. 와 세 개. 자 여기 숨어있는
네 개. 야. 와, 네 개. 야, 최고입니다. 와, 한 번에 네 개.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깨끗합니다. 야, 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해루남, 신나고? 아, 살짝. 아주 살짝 숨어있는 대마 사이즈. 오, 좋다. 이야, 이런 게 여러분들 파도같이면 이렇게 오줌 찍 하소서. 자, 떠밀려 온다고요, 여러분들. 꼭 파도치고 바람 부는 날은 어디에 와야 된다? 태안, 안변도, 꽃지에 놀러 오셔야 됩니다. 그 옆에 바로 또 있어. 이거 봐. 와, 원래 나 지금 여기만 본 게 아니야. 땅을 파고드는 대맛을 봅니다. 야, 한번 뽑아볼까요? 저. 그렇지. 어이구야, 힘준다. 그렇죠. 우여, 이 똥꼬. 야, 두 개. 계속 나와. 자, 두 개. 여기, 맞아, 세 개. 야, 사이즈 보세요. 와, 제일 실한 거다, 이게. 와, 진짜 크다. 와, 세 개를 겟합니다. 와, 엄지 쭉. 아이고, 손이 잘 안 돼. 아, 또 작은 거 하나 있네. 아, 또 작은 거. 아, 이거 봐. 땅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이 추운데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대마조개, 애기조개, 그래도 깨끗. 요 사이즈면 진짜 맛있거든. 와, 지금 이제 해가 서서히 지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눈이 흩날려. 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용왕님 사랑해요. 와, 지금 얘가 숨으려고, 여러분들 숨으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봐. 와, 대마조개. 물속에서 숨으려고 하는 대마조개. 야, 진짜 꽃지는, 야,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꽃지에서 명주하고 대마조개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2022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말연시라서 인사 한번 드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2022년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와,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 정말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봉남이는 즐겁게 요즘 마치고 돌아갑니다.